해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상층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새벽에서 아침 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때문에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에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많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전국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10도 내외에 머물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수요일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겠고 목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전국이 맑지만 전라도와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전국이 맑겠는데요. 서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일부,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경북 내륙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서도 점차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강릉 8도, 대전 9도, 부산 13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앞바다를 제외한 전해상에서 1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